안녕하세요. 오, 림빠에게 물어봐요. 림빠 인사드립니다. 1화를 찍고 지금 제가 2화를 지금 찍으려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1화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2화를 빨리 지금 찍어야 되고 더 1화보다 더 나은 에키스 같은 걸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여기 림빠로 카카오톡 림빠로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. 오늘은 또 어떤 궁금한 것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오늘은 제복 입은 여자군요. 제복 입은 여자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싱을 잘하는데 미싱을 받고 뒤집어서 예쁘게 다리는 게 안 돼서 질문 남깁니다. 프로들처럼 예쁘게 뒤집고 잘 다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지금 보내주신 분이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분들이 용어 중에 고롯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받고 뒤집고 예쁘게 카라라 이런 부분을 뽑는 것을 잠깐 그 얘기하면서 고롯이라는 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잠깐만요. 제가 고롯이라는 뜻이 어떤 말인지 지금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카카오톡을 볼게요. 자, 고롯이라고 제가 찍고 고롯이가 죽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다리고 할 때 다리미로 열로 죽인다라고 해서 고롯이라고 썼나?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은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미싱을 하시는 분, 저희 장인이라고 막 이거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 아 고롯이가 어떻고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따진 것뿐이 안 되는데 아 고롯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. 그러면은 단어를 고로케? 아 죄송해요. 아 쏘리. 자 죄송하고요. 뜻없는 거 말고 근데 진지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지금 제복 입은 여자님께서는 고로케가 잘 안 돼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진짜 오늘은 1화보다 더 삼팍한 것을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지금 요 카라 끝 뽑으려면 어떻게 해요? 자, 받고 뒤집고 나서 송곳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터지고, 아, 이것도 지금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기초분들은 조금 더 해보시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. 카라 끝이라든지 이 옷을 만들려면은 뒤집고 뽑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, 이렇게 각지는 것들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지금 우리 제복 입은 여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제가, 1화보다 더 쌈박, 1화에서는 밴돌 하나 가지고 말아봤기를 끝냈죠. 지금 요 끊는 거는 제가 실 한 가닥 가지고 요 끊는 진짜 기똥차게 뽑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실 한 가닥으로.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항상 부탁드리죠. 좋아요. 그 다음에 뭐 있죠? 구독. 그 다음에 그 알림 벨 꼭 눌러주시면은 지금 안 누르셔도 좋아요.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실 하나로 이거 뒤집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박수 쳐주시면 그때 가서 눌러주셔도 좋아요. 제가 자신 있어요. 이거 거 너무 자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시고요. 자 제가 임의로 지금 그냥 그 광목천에다가 네모랗게 뒤집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턴을 하나 그렸고 지금 저는 미싱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린 거 제가 그린 거 갖고 미싱을 할 건데 미싱을 하기 전에 그냥 실을 제가 요 정도 그냥 실을 잘랐어요. 보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한 10cm, 20cm 정도의 실을 하나 잘랐는데 자 미싱을 하기 전에 잘 보이나? 이렇게 올가미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이렇게 만들어서 미싱을 박는 코너, 요 코너 사이에다가 자 미싱을 박기 전에 요 코너 부분에다가 얘를 넣어주세요.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듣는 거라서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실을 넣고 올가미를 턴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. 여기가 코너죠. 코너 밑에 요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.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싱을 쭉 받으세요.
그리고 여기 끝까지 코너 박을 때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죠. 자, 여기서부터 살짝 내 꺾어서 여기 가기 전에 천을 두 장 박은 데를 뒤집어서 요 천을 두 개를 당겨주세요. 그러면 당기면 지금 바늘에 지금 걸려 있어요.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. 이쪽으로. 그리고 자, 나머지 부분 제가 박을 때를 쭉 박을게요. 뒤집기 전에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직선 부분을 이렇게 갈라주시는 게 나중에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때 좋아요. 코너를 따야 되겠죠. 코너를 자 이렇게 딸게요. 자, 뒤져보 볼게요. 먼저 이쪽 없이 들어간 데는 이런 식으로 뒤집을 거고요. 자, 이쪽은 이제 간단해. 이제 실만, 빨간 실 박은 데만 이렇게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실 이렇게 끝에를 딱 빼주니까 코가 딱 나오고, 이제 실 얘만 역할을 다 했으면 얘는 빼서, 이렇게 빼서 버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이쪽 코하고, 이렇게 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. 실 하나로 코너를 이렇게 뽑는 때, 여러분들 카라로 이렇게 카라 모양이 났을 때 굉장히 더 코가 예쁘게 이렇게 막 안 나와서 송곳을 하고 막 각이 안 지고 막 송곳을 밀고 이런 것보다 같이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거. 자, 여러분 지금 미싱에서 제가 박았던 거 보셨죠? 한쪽은 실을 하나 넣어서 올가미트를 만들어서 들어가면서 한 땀 정도 걸려서 당겨 놓고 마지막 박았잖아요. 그리고 뒤집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. 해보시면 너무 쉽게 톡톡톡 빼면 카라 끝이 너무 예쁘게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한 팁을 여러분들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, 구독, 알림벨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만나도록 하고 자,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